경기도 안양의 한 공원. 악보처럼 생긴 벤치가 눈길을 끕니다. 그 위에 사람이 앉으면 음표가 돼 한국의 악보가 완성됩니다. 음악으로 둘러싸인 그곳에서 아이들은 신나게 노래를 부릅니다. 만왕교회 어린 여신 은혜 비운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쭉 공원 안에는 종이뱀도 살고 있습니다. 뱀비늘 같이 보이면서도 종이로 접은 듯 길게 이어진 조형물의 내부는 진짜 뱀의 비늘을 보는 듯합니다. 국내외 유명 작가들이 공원에 50여 점 이상의 특이한 조형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고 불리우거든요. 그 자연 속에 산재되어 있는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을 천천히 편안하게 투어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곳은 과거 수도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원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점포가 난립하면서 관리가 안 됐고 주변 환경도 오염되면서 외면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지저분했고 물도 이끼 같은 것도 많이 꼈고 요즘에는 또 아니면은 또 행락객들도 너무 많고. 안양시는 2005년 이 공간을 되살리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해법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아닌 도시재생을 선택했습니다. 도시재생은 과거 모습을 최대한 살린 채 문화나 예술을 덧칠해 그 지역을 되살리는 방법입니다. 안양시는 90여 명의 작가들과 함께 다양한 조형물을 만들어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예술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만들어 나가는 자생적인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술 작품과 공원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 모습이 입소문을 타면서 주변 도시 사람들도 즐겨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사람도 많고 구경 많이 하고 그래서 참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공원 내에는 시민들이 다양한 분야의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공예나 미술뿐 아니라 전자회로를 만들거나 디지털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어카이브 이런 식으로 많은 프로그램에 있어서 더 참여할 기회가 많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술공원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안양시는 새로운 도시재생에 나섰습니다. 기업이 다른 도시로 이전하며 버려진 공장을 국내 최초의 건축 전문 박물관으로 재단장한 겁니다. 공장 건물을 설계했던 한국 건축의 거장 김중업 선생의 이름을 붙이고 전시관도 마련했습니다. 김중업 선생님이나 또 안양사에 대한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전시를 보고 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지자체가 보유한 자원을 예술과 문화로 포장해 여러 사람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안양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인 공공예술입니다. 예술 작품들이 시민의 어떤 삶의 의욕을 좀 북돋우고 그리고 이런 공간들이 국내에서 모든 그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이 공간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펼쳐나가는 게 아마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에는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을 되살린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파주시 헤이리 마을입니다. 다도 체험관에서 수업이 한창입니다. 물을 끓여 찻잎에 깊은 맛을 우려내고 예법에 맞춰 전통차를 음미합니다. 몸에 맞는 차를 직접 골라주시고 또 이제 잘 모르는 차에 대해서 설명 많이 해주시고 또 직접 체험도 해볼 수 있으니까 좀 재밌게 쉽게 차를 마시고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다도 체험관을 운영하는 강사도 만족스러워합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통 차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도가 저희 일상에 흡수될 수 있도록 일상에 본인이 이제 정적이면서 편안한 그런 취미 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만들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차와 연관된 다른 여러 가지 문화예술 활동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헤이리 마을은 지난 1998년 파주시에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버려진 땅 파주시 법흥 위에 문화 예술인들이 힘을 모아 조성한 마을입니다. 독특한 건축물과 다양한 갤러리가 들어서 있어 예술 마을의 분위기를 물씬 풍깁니다. 자연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을, 거기에 플러스 문화와 예술이 존재한다. 이제 이런 그 특성이 있는 거죠. 테일리는 문화 예술의 명소로 자리 잡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예쁜 건물도 많고 박물관도 있어서 친구들이랑 사진 찍기도 좋고 추억 많이 만들 수 있기에 되게 예쁜 곳인 것 같아요. 테일리 마을은 예술인들의 보금자리와 관광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을의 정체성을 살려 큐레이터 양성 교육을 시작한 겁니다. 배출된 인력은 실제 전시관을 운영하도록 해 일자리 창출과 함께 문화예술 전문 인력의 저변을 넓히고 있습니다. 테일리 예술마을에서는 많은 그 예술인들로 계시고 박물관과 큐레이터 같이 함축적으로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 공간에서 이론도 공부하시고 그다음 현장 실습을 통해서 좋은 곳에 취업도 하시고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찾으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테일리 마을은 앞으로 문화와 비즈니스를 연계해 예술과 삶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을 방문하고 이것을 관계하는 모든 분들이 테일리 하면은 마음에 뭔가 기쁨이 생기고 창작열이 생기고 문화예술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을로서 좀 우리가 좀 진행되길 바라고요. 서울의 배후 도시에서 수도권 공공문화 중심지를 꿈꾸는 안양시. 그리고 버려진 땅에서 문화예술 명소로 재탄생한 파주시. 경기도는 쇠퇴한 땅에 예술을 녹여내 삶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